장단콩 웨빙마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파주 장단콩 웨빙마루 시민자문단 2기가 확대 운영됩니다. 파주시는 장단콩 웨빙마루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성 강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파주 장단콩 웨빙마루 시민자문단 2기를 기존 17명에서 30여 명으로 확대 구성합니다. 파주 특산물인 장단콩을 테마로 한 장단콩 웨빙마루 사업은 파주 장단콩 웨빙마루에서 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 설계 공모를 진행 중이고 올해 6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자문단 2기는 올해 말까지 월 1회 전체 회의 또는 분과 회의에 참석해 장단콩 웨빙마루 사업에 대해 시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